저번에 엄마가 유학 갈 곳 알아보라고 했을 때부터 준비 다 해놨어요. 말 나온 김에 내일 출발하려고요. 내일? 아니 뭘 그렇게 서둘러? 그러게,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그러게 말이다. 천천히 더 고민해보고 가지 그래. 아니요, 마음먹은 김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. 그래, 미적거리다 보면 또 시기 놓치니까 그냥 가도록 해. 저기 매제, 잠시 나 좀 봐요. 처음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유학을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거예요. 어차피 가려고 했던 거고 아버지도 회사에 오셨으니 믿고 가는 거죠. 아, 그리고 회사에는 얘기 못하고 갈 것 같으니까 매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. 그래요, 알았어요. 아직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데 떠나게 돼서 유감이지만 아버지가 대책 마련 중이시니 잘 해결될 거라 믿어요. 아, 매제도 아버지도 와서 이번 위기 잘 극복하길 빌어요. 그래야죠. 근데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서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? 매제, 해리하고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마음 아직도 여전해요? 해리 씨한테는 나도 노력 중이에요. 부탁드릴게요. 제발 우리 해리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줘요. 물론 해리가 매제 마음에 다 들진 않겠지만 해리는 누구보다 매제 생각하고 사랑해요. 그 마음만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. 알았어요. 어쨌든 여긴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.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요.